더 있습니다. 또 하시죠. 네. 예. 조금 죄송합니다. 늦게 예, 왔어. 하시죠. 중요한 거라서. 그럼요. 예, 그 중요한 걸 해야죠. 네. 이것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야기인데. 예. 띄워야 됩니다. 예, 띄워야 됩니다. 예, 제가 이거는 이제 시간이 좀 있으니까 예. 제가 말을 하면서 예.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슬라이드를 좀, 아, 슬라이드는 아니고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그 군 생활을 할 때, 예, 군 생활을 할 때, 자, 모두 아실 겁니다. 우리 그 세컨 아이디라고요. 세컨 아이디 아시죠? 제 2, 에이, 좀 크기가 작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좀 대충 크게 해보겠습니다. 어휴, 오늘 우파찬님 그냥 구독 막 올라갑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백서스님 잘생겼다고 자꾸 이야기하고. 아유 아닙니다. 근데 공병호 TV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네요. 거기 확대가 있을걸요? 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오늘 너무 재밌대요. 재밌죠? 네. 오늘 뭐 엄청 재밌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거를 그 어떻게 좀 확대하는 법을 네, 무슨 할 수 없을까요?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네. 이렇게 누르고. 아 이렇게 하는 요거 요거 누르시면 확대됩니다. 아 이거 합니다군요. 네. 아 그러네요. 자, 요게 이제 제가 그 미군 미8군에서 근무할 때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 제가 멋있네요. 이제 멋있네요. 그 카투사 출신이고 뭐 아시겠지만 다들 군대 나오셨죠. 예, 예 나왔습니다. 어디 나오셨습니까? 저 취사병이에요. 취사병 어디서? 702. 702. 예. 702. 2군단 직할. 네. 특공연대. 특공연대. 예. 아 역시 어쩐지 벌써 포스가 있겠다. 특공연대. 뭐 자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자 하면 되겠지님의 이 정말 물불 가리지 않는 이 정말 그 현장 정신은 바로 그 경험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역시 다르네요. 아 근데 그렇군요. 치사병이었어가지고요. 네, 치사병이 원래 제일 중요하지 치사병이 않습니까?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네. 힘든데 뭐 훈련 안 나왔어요. 이때는 이제 어떤 상태입니까? 아 이거는 이제 사격장에서. 저희가 이제 사격장에서 그 찍은 거고요. 여기 앞에 보시면은 이게 플레이트 아머라고 해서 이 방탄복입니다. 총알을 막는. 이제 요게 이제 그 미군들 이라크나 예, 그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됐었던 그 정식 미군 그 ACU 복장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이렇게 근무를 했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 지금 그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이 지금 카투사 출신이거든요. 근데 카투사 출신이면서 20일 그 연장 휴가를 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 이걸 듣고 저는 정말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그러니까 이걸 제가 그 원래 카투사라고 하면은 카투사를 혹시 누가 만든지 아십니까? 이승만 대통령 맞습니다. 네, 이승만 대통령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세컨 아이디라고 하면은 제2 보병사단인데 미국에서 가장 전투력이 센 사단입니다. 그게 지금 한국에 와 있어요. 엄청나게 센데요. 그러니까 세컨 아이디. 예, 세컨 아이디. 그러니까 굉장히 전투력이 센 사단이 지금 훈련을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카투사들을 일종의 파견 근무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덴티티는 한국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그 보시면은 제가 다른 사진을 하나 보여 드릴 건데요. 예, 여기 이 사진을 지금 보시면 처음 공개하시는 거죠. 예. 왼쪽 처음 공개입니다. 그 왜 그거요? 예. 그 공병호 TV가 특종한 겁니다, 오늘. 백서스 님을 모셔. 자,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 팔에 보시면 이제 태극기입니다. 예. 태극기인데 한쪽 팔에는 태극기. 한쪽 팔에는 미군 성조기를 그 달고 훈련을 받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인사 체계는 우리 그러니까 진급 시스템 2병, 1병, 상병, 병장 뭐 이렇게 진급하는 거는 한국 시스템을 따르고요. 그리고 그 훈련 체계는 미군 시스템을 따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이 체인 오브 커맨드라고 합니다. 명령 체계. 체인 오브 커맨드는 미국을 따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 한국군에서 파견한 지원대장. 그러니까 이 카투사들을 관리하는 지원대장한테는 지원대장은 체인 오브 커맨드에 안 들어가요. 쉽게 말해서 카투사를 돌보는 역할을 하지 실제로 패스를 주고 뭘 하고 이거를 하는 거는 아니다. 근데 인간은 줘야 됩니다. 인간은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입김을 줄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훈련 스케줄을 조정하고 그리고 그 예를 들어서 20일 연장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미국 측에서 반드시
허가를 해줘야 되는 기회. 허가를 해줘야 되고. 허가를 해줘야 된다. 그런데 제가 했었던 역할이 이겁니다. 일반인,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건 엄청나게 큰 사건이에요. 스캔들입니다. 저는 제가 직접 그 이 시스템을 제가 보여드리면, 자, 이게 지금 현재 미국 육군의 그 체인 오브 커맨드 시스템, 아, 그 명령 체계요? 명령 체계이자 그 이 부대의 그 규모를 말합니다. 자, 스쿼드라고 하면 분대 아시죠? 분대. 분대. 그럼 스쿼드, 플래툰은 소대, 컴퍼니는 중대, 배탈리언은 대대, 그리고 브리게이드는 여단, 그리고 디비전은 사단,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건데요. 자, 보통은 이 체인 오브 커맨드, 이 스쿼드로 가면은 이 스쿼드를 이끄는 분대장이라고 하죠. 분대장은 보통 스태프 서전들이 합니다. 하사급이 해요. 하사급이. 그런데 이 하사급을 뭐라고 부르냐면 NCO라고 해서 Non Commission Officer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리더십 포지션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중요한 것은 이 리더십 포지션이 중요한 겁니다. 자,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 스태프 서전, 루터넌트, 캡틴, 대장이죠. 대장. 아, 대위. 대위고 뭐 루터넌트는 이제 그 소위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나니까 버터바라고 부릅니다. 버터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여기 이제 소령 이제 저쪽으로 가는 거죠. 소령 장군급으로 가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 이 체인 오브 커맨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체인 오브 커맨드. 그런데 제가 복무를 했었던 곳은 탱고 경비 중대라고, 탱고 시큐리티 포스라고 카투사 전투병이었기 때문에 카투사 인원이, 원래는 카투사가 그렇게 못하는데 카투사 인원이 그 넌 커미션 오피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체인 오브 커맨드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여기 분대장을 맡았습니다. 제가 직접. 그러면 이 분대장이 하는 일은 뭐냐면 소대장하고 소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소대장, 그리고 중대장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체인 오브 커맨드가 물론 제가 만약에 이 소대장을 건너서 중대장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는 체인 오브 커맨드를 깨는 거예요. 원래는 허가는 안 됩니다. 그런데 중대장이 부르면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체인 오브 커맨드예요. 그래서 분대장은 소대장하고 이야기를 하고 소대장은 중대장하고 얘기를 하고 중대장은 대대장하고 얘기를 하는 것. 이것이 체인 오브 커맨드입니다. 그게 군대에서는 매우 중요하고 미군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자, 그렇다면 그 카투사 인원은 분명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은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맡고 있는 뭐 통역이나 뭐 이런 자기 업무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보직이라는 것이. 그러면 그 보직에서 근무를 만약에 이 사람이 안 하게 되면은 누군가는 메꿔야 되기 때문에 스케줄을 짜준단 말이에요. 분대장이 짜주고 소대장이 인가를 해줘서 중대장한테 올린다. 그리고 최종 인가는 바탈리언. 그런데 이, 자, 여기서 한국군이 협조를 해줍니다. 그 지원대장. 한국군 지원대장.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만약에 외압을 넣었다. 자기의 그 당시에 이제 당대표 아니었습니까? 자신의 지위를 이용했다라고 치면은 반드시 이 그 지원대장,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밝혀질 일이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시스템이 돌아갔는지. 자, 그러면 여기서 그 분명히 연로 외압이 들어갔을 거란 말입니다. 이쪽 그 지원대장 라인으로. 그럼 지원대장이 어디까지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중대장이나 여기까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중대장. 중대장하고 쇼부를 보면 되는데, 근데 제가 여기서 또 하나 짚으려고 하는 것이, 이 미군들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컨 아이디는, 특히 에이스 아미 세컨 아이디, 한국에서 복무한 애들은 굉장히 빡센, 소위 말해서 굉장히 빡센, 아주 엄한 지휘 체계를 가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걸 안 받아줍니다. 아, 밑에. 안 받아줘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니 도대체 어떻게 했지? 저는 그 생각을 듣는 거예요.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탈영이에요, 탈영. AWOL. 그걸 영어로는 AWOL이라고 하는데 군대에서 가장 큰 중범죄가 AWOL입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리고, 예. 그리고 이제 지원대장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그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그 AWOL, 그리고 특히 카투사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로 우리나라를 그런 그 공산주의 국가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미국하고 정말 연합하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특수부대거든요. 세컨 아이디도 특수부대고요.
사실 카투사는 원래는 특수부대가 맞습니다. 원래 그런 특수부대 개념으로 만들어진 거고. 예. 사람들이 이렇게 좀 혼란스러워하니까. 네. 간단하게 결론을 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주죠.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미애 예. 장관 아들 사건은 네. 카투사에서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은 1, 2, 3 이렇게 정리를 딱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좀 정리를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반드시 아셔야 되기 때문에 뭐 물론 시간이 걸리면 나중에 제가 또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해를 해야 될 것은 이것은 그냥 미국 시스템인데 이것이 결코 만만한 시스템이 아니고 굉장히 엄격한 체제다. 그런데 여기서 이 체제를 무시하고 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어마어마한 외압이 들어갔거나 두 번째는 정말 부끄러운 짓을 했거나 정말 정말 그 우리나라 군대에 먹칠을 하는 한국군 얼굴에 먹칠을 하는 굉장히 그런 그 부끄러운 짓을 했을 것이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카투사라고 하면은 그 저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패스라고 해서 데이 오프도 있고 패스라고 해서 일과가 끝나면 잠깐 나갔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지 아시죠? 그치. 군인들은요. 한국군은 할 수가 없어요. 군인들은요 휴가를 받기 위해서 진짜 뭐든 다 하는 사람들이 군인이에요. 군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휴가밖에 없어요. 그게 최고입니다. 군인한테는. 그런데 카투사는 심지어 패스도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나갔다 왔다 하는 게 자유롭다는 이야기죠. 일반 군인보다. 그런데 소위 그 휴가, 장기간 갔다 오는 그 휴가를 그런 뭐 정확 제대로 된 체계 없이 그냥 더해버렸다? 야 이거는 도대체 어디 어느 계급에 있길래 도대체 어느 별에 있길래 이렇게 했는지 저는 상당히 말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 조미경 님이 휴가 연장을 한번 하고 지정일에 안 들어왔다라고. 하나킴 님은 거의 뭐 이건 탈령이다. 지정일에 안 들어온 거는 그 순간 탈영입니다. 네, 그건 뭐 굳이 카투사가 네. 아니라 하더라도 카투사가 아니더라도 저희 그냥 육군 같은 경우도 정해진 시간에 안 들어오면 이유를 막론하고 무조건 탈영 처리가 우선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하나님은 어떻게 무시하고 연장했지? 권력이 그 다음에 헤로 리브님은 권력이 이렇게 무서운 거였군. 그동안에 체계를 무시해도 다 뭉갤 수 있다고? 그리고 이거는 사실 여성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카투사가 원래 이 훈련을 받을 때는 군사 외교관이라고 교육을 받습니다. 군사 외교관. 왜 그러냐면 미군들이 와서 보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걔네들은 병영에만 있고 훈련이 끝나면 술집 가거나 자기네들끼리 술집 놀러 가거나 뭐 그 부대 앞에 있는 뭐 부대찌개집이나 아니면 치킨집 가는 게 다거든요. 별게 없습니다. 미군들이 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만나는 사람들이 카투사들이 다예요. 그 만나는 한국 사람들이 카투사이거나 아니면 뭐 여자친구 이 정도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행동을 조심해라. 그래서 굉장히 강도 높게 훈련을 교육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미군들하고 대등하게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혹시 시간이 좀 너무 오바된 거 아닌가요? 예. 이거는 제가 자 이거 밤새 할 수 있는 방송이에요. 아, 그게 참 좋네요. 이거 밤이 잘 할 수 있으니까 뭐 관계 없습니다. 자, 이 Expert Infantryman Badge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보시기 쉽게 이것은 EIB라고 해서요, Expert Infantryman Badge. 미군 최우수 보병들에게 주는 휘장입니다. 아, 미군 최정예 보병.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전투병 카투사 중에서 전투병들만 주는 거예요. 기회가. 그러니까 시험을 칠 수 있는 기회인데 이 시험이 4개월 동안 진행합니다. 4개월. 근데 그 4개월도 그냥 진행되는 게 아니라 제가 잠깐 설명하자면 일종의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독도법 아시죠? 지도한 아침반 갖고 찾아가는 거. 그리고 20km를 구보 완전 구보 군장해서 뭐 2시간 30분 만에 저 주파를 해야 되는 그런 예비 시간을 돌파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 예비 시험을 다 통과하고 나서, 사격 시험 이런 걸 통과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약 한 37개 정도 되는 테스크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소총, 일반 그 각종 무기, 소총, 그리고 중화기까지, 폭탄 설치 이런 것까지 다 하거든요. 이런 그 저 대전차 무기 이런 것까지
그걸 모두 합격 그런 거를 다룰 수 있게 되면 그거를 이거를 줍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그 한국군들이 따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미군들이 한국군 그러니까 이게 잘 군대를 안 가보신 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저는 10년 전에 제대를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막상 군대에 있는 사람들은 피부로 느껴요, 이게. 군대의 힘이 국력이구나. 군사력이 곧 국력이라는 것을 피부로 절감합니다. 그런데 그 국력이라는 것은 물론 당연히 장비라든지 장비도 있을 것이고요. 보급력도 있을 것이고요. 얼마나 그 빵빵하게 지원을 해줄 군대 군인들한테 지원을 해줄 것이냐. 얼마나 강력한 무기를 얼마나 최신식의 무기를 줄 것이냐. 그리고 얼마나 강한 정신,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다는 그런 강한 정신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저는 그 나라의 국력이라고 보는데 이 미군들은요. 기본적으로 그 마인드가 있어요. 내가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그럼요. 열심히 해보겠다. 뭐 놀 때는 놀고 그런다고 맞습니다. 뭐 예, 절대 그런다고 해서 그런 선비들이 아닙니다. 놀 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거부감이 들 정도로 신나게 노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훈련할 때만큼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한다라는 그런 일념으로 열심히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특히 미군 그런 미군들과 함께하는 한국군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그 미군들한테 우리가 눌리면 안 되겠다. 우리도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절대로 놓지 말고 대등하게 아니면 더 뛰어나게 우리가 해야겠다. 그 마인드가 기본으로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장관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당대표 출신. 그 당시 당대표였죠. 당대표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도자 중에 지도자인데 당대표였죠. 어떻게 그런 지도자가 이런 정말 일개 병사만도 못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든 편익을 취하려고 하고 자기 사람 챙기려고 그러고 저는 제가 왜 자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얘기를 하냐면 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우리나라에 지금 완전히 병들어 있는 완전히 그냥 희미해져 버린 나라에 대한 사랑도 없고 나라에 대한 애국심도 없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정신도 없는 지금 현재 정치인들의 완전한 샘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이 그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 검언유착을 얘기합니다.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 정말 어떻게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노력하는 검사들을 제가 이걸 보면서 코미디죠. 나라가. 코미디죠.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이렇게 자격 없는 사람들을 누가 뽑았냐. 어떻게 이렇게 정말 그 제가 봤을 때 리더로서의 예를 들어서 리더로서 그 아니 제가 죄송합니다 또 그 얘기를 꺼내서 근데 그 공천위원장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사실 공천 한 그 비례대표 당에 좀 유력 당에 공천위원장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겪어볼 수 있는 경험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많이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정말 흥분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공천관리위원장을 들어갔을 때 뭐 저는 이제 나라가 전시 상황이니까 정말 좀 젊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포지션이 돼야 된다. 그런데 뭐 마지막에 이제 뒤집어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치권에 뭐 며칠 이렇게 몸을 담으면서 느끼는 거는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드물구나. 내가 거기서 관찰한 거는 군 출신들은 그래도 국가관이 굉장히 반듯하고 네. 나머지 사람들 중에 뭐 전부는 아니고 상당수는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자리에 내 사람을 심을 것인가. 그리고 또 나중에는 돈까지 아마 욕을 했는가 봐요. 네. 돈까지. 그게 A라는 사람이 돈을 얼마 지불하고 그 다음에 그 뭐죠? 상임위원회 어디 맡고 그 다음에 그 국회의원 되면 비서 쓰죠. 네. 비서 몇 명을 해주면은 당신을 계속 그 자리 유지하겠다. 네. 그러 안 하면 당신은 아웃이다. 뭐 네. 이런 종류의 이야기.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보니까 뭐 이거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버렸네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느낀 거는 아 그래도 군인들은 다르구나. 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 국가를 생각하는 힘이라는 것이 그게 참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난 전적으로 동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네. 묻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없는 거야.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국회의원 땄는데 그걸 뭐 어떻게 물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문제 속으로 그러니까 우리 속으로 하면 뭐 나라가 산수갑산으로 갈 값이야. 네. 모르겠다. 야. 참나. 그런데 정말 이렇게 여기 몇 분이 그 미군하고 합동 훈련한 그런 경험을 그렇게 군기가 세고 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은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직무에 대한 충성도가 있잖아요. 있습니다. 네. 엄청나죠. 그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진이 그 미국이 네. 미국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들이 사실상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엘리트들 있죠. 엘리트 브레인은 많이 소수입니다. 극소수고요. 정말 극소수예요. 그런데 사실상 미국을 이끌어가는 이 실제 근원, 그러니까 미국이라 아메리카라는 나라의 그 국력은 그런 엘리트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겠다. 이렇게 실제로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실제로 힘 강한 나라지 그 머리 좀 물론 중요합니다. 브레인도 중요하고 전략 정말 그런 전략의 규제도 정말 중요한데 실제로 나라를 강하게 하는 거는 저는 이런 계층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 집사람하고 미국에 여행을 하는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16살 정도 된 청년이 이라크 전에 참전하겠다고. 네. 멋있네. 그거를 딱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는 출정하겠다고. 그리고 돌아온 다음에 대학을 가든지 그런 결정하겠다고. 그건 너무나 인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그 솔로몬의 지혜 그 아시죠? 그 이야기. 솔로몬의 지혜. 그 두 여인이 이게 내 아이냐 네 아이냐 이렇게 싸울 때 그러면은 방법이 없으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반으로 가르자 애를. 이러니까 진짜 엄마는 그건 못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도 보시면 누가 진짜 나라를 생각하는지 누가 나라를 위해서 정말 자기 걸 버릴 수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아니고 나라가 중심인 거거든요. 주인이. 그리고 그 나라가 잘 되면 당연히 우리 후손들도 혜택을 보는 것이고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인데 지금 정치권은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든 아기가 죽더라도 상관없다 이겁니다. 무조건 내가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겠다. 어떻게든 내가 이익을 취하겠다. 지금 이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보면은 공사 구분이라는 것은 우리는 정말 참 많이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공직자가 된다는 것은 성공 후사를 하는 거잖아. 그죠? 모르겠어요. 저는 오히려 옛날 그 박정희 정권이나 전두환 대통령 때 이랬던 사람들은 굉장히 청렴한 분이 많았는데 우리가 이상하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한번 그거 하시죠. 지금 이제 시간이 네. 좀 늦었으니까 네네. 이 한번 정리를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그 문제를 한번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시간 추이를 보고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문제를 한 번 더 거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아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은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그 문제 네. 핵심이 뭐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청하신 분은 아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구나 네. 그렇게 한번 정리하고 네. 한번 오늘 마무리를 하죠. 예. 그리고 다음 주에 한번 더 네.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그 공고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하시죠. 예, 예. 다음 주에 제가 하고 싶은 거 10분의 1밖에 못했는데 앞으로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꼭 걸고 넘어질 겁니다. 아 좋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실방이 있습니다. 사실 밤늦게 그 달이 지는 밤에라고 실방을 하는 게 있는데 음악 방송입니다. 근데 거기 이제 군대 후임을 오늘 연결을 해서 그 이야기도 좀 할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건 시간이 짧으니까 몇 시부터 실방하시? 아마 지금 끝나서 가면 조금 11시 반 좀 넘어서 별밤 같이. 아 별밤 같이. 예, 그런 게 그 오늘 11시 30분부터 백서스 TV에서 별밤 하신답니다. 잠 못 이루신 분들 네. 다 오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예, 좀, 네, 못하니. 근데 사실 뭐 거기서는 이런 얘기를 다 할 수 없고요. 음악방송이니까. 근데 이제 여기 다시 와서 제가 조금 이 부분은 좀 계속 이야기를 예, 계속 해주시죠. 예, 좀 하고 예. 싶습니다. 그럼 좀 마지막 멘트 좀 해도 예, 되겠습니까? 예. 자, 지금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 문제는 우리 그 시민들이 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이제는 이 지긋지긋한, 특히 우리가
우리나라의 리더라고 믿고 있는,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엘리트라고 믿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보신주의, 국가보다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시민들보다 자기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행태의 정치인들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들을 위해서 싸우고자 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언론, 일부 정말 뭐 다수죠. 다수의 그 청렴한 언론인들, 그리고 우리 블랙 시위대. 이 블랙 시위대가 뭡니까? 솔직히 저는요, 그 우리 하면되겠지님을 보면서 야 진짜 많이가 필요 없다. 많은 사람이 필요 없다. 진짜 하면 되겠지. 일당 천입니다. 제가 봤을 때. 하면 되겠지 같은 사람, 하면 되겠지 님 같은 분이 다섯 명만 더 있으면 이 판세 뒤집어지겠다. 정말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그 기분 좋으시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로 제가 느낀 게 와, 하면 되겠지가 다섯 명만 더 있으면 진짜 이 판세 뒤집어진다. 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역량이라는 게 생각보다 큽니다.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군데서 집회를 진행하고 계시지만 사실 집회도 좋지만 한 사람의 그 1인 시위, 그리고 한 사람의 활동, 유튜브 활동이 됐던 다른 그 1인 시위 활동이 됐던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사실 언론사 경험도 있고 이런 그 카투사 지휘체계에서 제가 리더십을 했었던 그 저 같은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많지 않은데 우연찮게 이 추미애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제 머리를 하얗게 만들어버리니까 제가 이건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부정선거도 참을 수 없지만 이런 이렇게 나라의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식구 챙기고 자기 사람만 챙겨가지고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든다? 군의 기강을 흔든다? 그러면은 그 휴가를 가고 싶어하는 그 많은 어린 청년들, 불쌍한 우리 아들들은 무슨 죄입니까?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데. 그래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아, 우리 엄마가 추미애였으면 좋겠다. 이 얘기가 SNS상에서 지금 돌고 있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나도 봤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그 법관 출신이시고 또 이제 그렇죠. 예. 네, 상당히 많은 공부도 하셨고 현재 네. 법무부 장관이신데 우리 애들은 건들지 마라.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 아이일지라도 그 법의 기준에 따라서 명백하게 어긋난 부분은 먼저 알아서 이렇게 해도 부족한 판국인데 우리 애는 건들지 말아라.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큰 어떤 그 불편감을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애가 울고 있다. 우리 애가 울고 있다. 나는 뭐 엄마라서 어떻게 뭐 이해를 하려고 하지만 아, 27살 아들 두고 우리 애가 울고 있다. 이거는 아주 참 놀라운. 2020년도에 아주 뭐 명언 중에 하나가 아닌가. 네.